무슨 얘긴데 그렇게 뜸을 들여? 너 혹시 급하게 돈이라도 필요한 거야? 언니, 언니랑 결혼해 그 남자 말이야. 응, 본부장. 그 사람이 왜? 나 그저께 아침에 본부장 봤어. 그래? 어디서? 호텔에서. 어떤 여자랑 같이 있었어. 내가 본 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많이 망설였어. 하지만 아직 결혼 전이니까 그 남자에 대해서 언니가 좀 더 확실하게 알아봤으면 해서 얘기하는 거야.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까 봐. 외국 바이어가 그 호텔에 투숙하고 있거든. 그래서 일 때문에 만나러 가던 길이었어. 그래? 아는 척 하지 그랬어. 석현이도 손님 접대 때문에 호텔에 드나드는 일이 좀 있거든. 물론 여자 손님도 만나고 그래. 언니, 그 이른 아침에 두 사람 객실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거 봤어, 나. 그래? 아, 친구가 투숙한 호텔이 거긴가 보다. 친구? 어, 석현이 친구가 얼마 전에 미국서 들어왔거든. 호텔에 있다던데 그 친구 만나러 갔을 거야. 그 친구가 여자야? 응? 아니, 남자친구인데. 아, 그 친구 애인인가 보다. 미국서 애인이랑 같이 들어왔다 그랬거든. 그래? 그렇담 다행이고. 꽤 친해 보였는데. 그 여자 얼굴 기억나? 응.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한번 보면 잊어먹진 않겠더라. 포장하게 생겼고 머리를 하나로 묶어서 따왔던 것 같은데.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게 생긴 것도 같고. 아, 맛있게 드세요. 어, 조남씨. 팀장님 안녕하세요. 그 여자친구 맞아? 어? 어. 맞아. 우리 그만 일어나자. 회의 시간 다 됐거든. 언니. 됐어. 네가 오해한 거야. 미안해, 언니.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해야겠어. 그날 아침에 두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? 아침 먹고 들어가라. 아니요. 나 그쪽이랑 밤샌 거 엄마 몰라요. 엄마한테 들키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돼. 두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똑똑히 들었어. 똑똑히 들었다고 언니.
떨어뜨렸어? 저녁에 웨딩 컨설팅하는 선배 만나러 가자. 퇴근하고 내 방으로 와. 나 바빠. 뭐? 나 오늘 딴 약속 있어. 혜인아. 졸업 입학 선물은 예나 지금이나 시계가 제일 무난하지. 하긴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사용하니까요. 저기요, 근데 기획 상품인 만큼요, 각 제품마다 고유 변호를 그 부여하는 게 어때요? 맞아요. 요즘 무슨 무슨 시리즈 모델이라 해서 의미를 담은 기획 상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럼 좋죠. 소장 가치도 있고요. 팀장님,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? 팀장님. 네? 무슨 일 있으세요? 안색도 안 좋으시고. 아니에요, 미안해요. 어디까지 얘기했죠? 이 팀장. 어? 뭐야, 왜 이렇게 멍해? 아까 회의 때도 그러더니 아직도 네? 어디가? 스튜디오에. 뭐야? 아무것도 아니야. 너 내 눈을 속여라. 속이는 거 없어. 야, 그렇게 티내고 있으면서 내가 몰라주길 바랬냐? 나 지금 업체 사람 기다리는 중이야. 그만 가봐. 그래. 얼굴 보고 얘기하기 싫으면 이메일로 보내라. 여보세요? 반갑습니다. 시카고 눈 오니?